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희용의 노래네, 10월의 마지막. 계수 10관의 마지막인데, 계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죠? 프레임의 각자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 생각이 틀이 다 다르다 그 말.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 생각이 틀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져.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봤어. 산이 좀 야산으로 개발 가치가 있어. 그러면은 농부들이 봤을 때는 뭘로 볼까, 산을? 그렇지. 저걸 개간해가지고 콩도 심고, 배추도 심고, 깨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은 연간 소득이 얼마 되겠다. 농부들이, 축산농가들이 본다면. 저걸 목장 용지로 만들어서 젖소 키우고 저 푸른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지. 그러면 또 사업가가 봤을 때나, 골프장 36홀이 나오겠다, 18홀 나오겠다. 골프장을 치면 돈을 얼마 벌겠다.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 보면 뭐랄까? 산이 물은 물이다. 도 닦잖아, 우리는. 도 닦는 마음으로 봐야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봐야지. 우리 이거 저기 생각 틀이 다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이제 프레임의 법칙인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 저는 질문을 사양하지 않아요. 왜냐면 질문을 해야 배워요. 질문을 해야 그건 교양 상장이 돼요. 질문을 해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똑같이 발전하는 거야. 질문을 해야. 근데 나도 모르는 것을 캐치가 되거든. 질문을 선생님들 심으로 해서 또 선생님들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나도 나한테도 깨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배워. 그래서 우리는 교학 상장하는 마음을 항상 내가 보자겠잖아요. 내가 좀 기분이 좀 언짢은 게 있어. 그런 어떤 경우냐면은 작년에 올렸는데 금년 또 올린다. 그런 건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것은 한 사주로 봄에 올렸으면 겨울에 또 올린다든지 작년에 올린 거. 나는 지워버리거든. 지워버리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사라지는데 올린 것을 얼마 안 했다 올리면 그건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르친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만 주의하면은요, 저는 아무런 질문에도 상관은 없어요. 질문도 현문. 현문 현답이 있어.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해야 돼. 근데, 현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잘 모르면 어떻게 돼? 오답이 되잖아요. 어리석은 답변을 해주잖아요. 또, 아니, 우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잘못 질문을 할 수도 있어. 배우는 입장이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지식이 출중하다면 와서 배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좀 우문을 할 수도 있어. 그걸 선생님은 또 현답을 해줘야 돼. 근데 우문을 했는데 선생님 모르면 또 오답이 되는 수가 있어. 우문 오답이 되잖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항상 질문 시간을 주잖아요. 끝없이 질문해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하기가 싫어. 그럼 다른 분이 대신 해주면 즐거운 거야. 내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기도 해.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요, 그거.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 또 이런 건또 고쳐야 할 점은 있어. 선생이라고 해서 만능 키가 아니잖아요. 만능이 아니잖아요. 선생 무슨 맥가이버야? 만능 키게? 아닌데 옛날에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답이 틀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면박 주잖아.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제 배울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들이 옛날에 갑브라스 갑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갑브라스 갑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초강생들 앞에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나는 메모를 해가지고 둘이 있을 때 살짝 물어봐. 그래야지 서로 간에 피처 간에 오해가 없어. 근데 강의 시간에 내가 공부 좀 했다는 걸 표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죠? 뭐든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옛날 춘추 중국 시대에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중 두는 사람들, 어린 소년들을, 시중 두는 사람, 어린 소년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인물 본위로 뽑아, 인물 본위로. 이쁜 소년들만 시중을 두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놈, 잘생긴 놈 있었어. 그 이름이 미자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임금이 총애를 받아, 이쁨을 받아. 그 놈은 무엇을 해도 이쁜 거야.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엄마 병문안을 가야 되잖아. 엄마가 아프다니까 고향에를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명을 빙자해가지고 왕이 타는 수레를 갖다가 쥐가 타고 간 거야. 그러면 옛날에 그것이 아니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갔으니까 그건 어명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왕이 뭐라 그랬어? 얼마나 효성이 적이게 있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의 수술을 타고 갔겠느냐? 얼마나 효성이 적이게 있으면. 이렇게 두드려고 살려줘. 또 왕이 향차를 하다가, 궁궐을 향차하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열려 있어. 그 미화자가 하나 딱 따먹은 거야. 맛있어. 자기 한입 부여먹고 왕한테 가서 이거 맛있다고 왕을 주니까. 그렇게 왕이 먹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잖아. 임금보다 먼저 그 먹고 지가 먹은 것을 왕을 주니까. 그 왕이 뭐라고 했어? 얼마나 맛있었으면 자기가 다 먹을 것을 임금한테 나한테 갖다 줬겠느냐. 이렇게 뜨거운 놈이 어디 갔느냐. 살려주잖아. 나 나이가 되니까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잖아. 미워지잖아. 미워지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 왕이 대놓는 거야. 그래갖고 궁궐 밖으로 쫓아버려. 그게 뭐야? 이쁘게 볼 때는 한없이 이쁜데 미우니까 조금만 실수만 갖고도 그냥 형벌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가 관점 어떻게 보냐 바라보냐 그걸 관점이라고도 하잖아요. 포인트 오브 뷰 관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져 행동. 이 생각들.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 내가 볼 때도 도가 지나치고, 여러 선생님들이 볼 때도 도가 지나치고, 그런 것은 스스로, 아, 내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활발하게 해야 돼. 옛날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했잖아요.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서는 다 알아.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근데 토론식은 아니잖아. 내가 발제자로 나서고, 내가 질문자로 나서고,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항상 토론식 강의를 주장하고, 좀 그걸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 아무 대답도 없으면 내 입장에, 선생님 입장에서 허공 강의가, 허공에다 강의를 한것 같아. 대답은 메아리 없잖아. 메아리가 없잖아. 대답이 없으니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괴수야, 괴수. 괴수 일간이 오면 이거는요. 상담도 괴수 일간이 오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해. 아니, 맞습니다. 틀립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괴수 일간들은 끝까지 막꽉 다물고 있는 게 괴수야. 예, 괴수. 우리는 괴수 일간 되지 말자고. 제가 얘기 들은 것은 토론 식으로 아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선을 넘지 만안 선을 넘안 넘는 선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자, 오늘은 10가는 마지막 개수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어때요? 졸업할 때 몰래 졸업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석별에 정을 나누잖아요. 석별에 정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렇잖아요. 그게 개수다. 그러면 개수. 10관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11월이 마지막 강의가 끝나자. 끝나죠? 끝나면 이제 석별에 정을 나눠. 나누는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마비된 사람. 눈물을 흘려야 돼. 석별의 정. 이게 계수야. 10관의 마지막. 그래서 계수, 어떤 일주든지 대운이, 계수 대운이 오면 눈물 흘리려 되는 거야. 슬픈 눈물. 그래서 육신하고 이별주가 있어, 이별주. 이 자. 자, 계수는 헤아릴 규자에서 나왔다 그래요. 헤아릴 규자에서. 그, 원이 어디서 나왔냐. 자, 계수는 비도 되고, 안개도 되고, 이슬도 되고, 홍수도 되고, 장마비도 되고, 폭우도 되고, 눈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우로. 우로는 비와 이슬이에요. 또 옅은 구름도 돼. 자, 눈물의 신이야, 눈물, 괴수가. 괴수 일관들이 겨울에 태어나면 눈물 뿌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괴수 일관들 겨울에, 여름은 안 그래요, 봄, 여름에는. 겨울에 괴수는 뭐예요? 차가운 얼음물이잖아요. 또, 눈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개수들이 조후가 안돼 있으면 인생이 슬퍼, 힘들어. 눈물 흘릴 날이 많아. 또 결백이 신, 결백이 신. 자, 질투. 음이니까 질투. 항상 음은 질투야. 양은 뭐예요? 경쟁이잖아. 경쟁 투쟁이고, 음은 질투야. 질투고. 시기 질투야, 시기 질투. 괴수를 지지로 내리면 뭐예요? 자잖아, 밤이잖아, 밤에 지거든. 그래서 야행성이야, 야행성. 밤에 활동해. 또, 계절로는 뭐예요? 괴수가 계절로는. 겨울이잖아, 겨울. 그래서 해자축이 뭐예요? 해자축이. 해자축이 도야, 도. 해자축이 도라고. 지지에 해자축월생들이 대개 도를 좋아한 거예요. 자아가 계곡도 되거든요. 겨울에 계곡에서 찬물 속에 뛰어들고 그 나오잖아. 테레비에 돛 닦는다고. 그게 도야, 도. 또 계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계수일간이라든지 계수가 인생인 사람들 되게 법을 공부하더라고. 법대하고 인연이 깊어. 법대. 법이기 때문에 준법정신은 있어. 계수는 또 잔머리예요. 잔머리라서 임기응변에 능해. 임기응변에 능해. 임수는 지혜의 신이지만 달라요. 임수는 큰 지혜자나 포용력 있고. 근데 괴수는 잔머리를 좀 써요. 임수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괴수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안 할까 머리를 쓰는 거야. 괴수, 잔머리를 써. 그냥 임수하고 괴수가 엄마가 공부해라. 임수는 공부를 해요.
계수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안 할까 하고, 그게 잔머리 쓰는 게 계수야. 똥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물이에요. 계수일관들은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아. 그래서 참 상담하기 제일 어려운 게 계수다. 계수일관으로 태어났으면 할 일이 뭐예요? 갑을 모고 키운 거예요. 갑, 오곡배가하고 화초, 약초를 키운 거고,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줘. 그래서 조우를 해주는 게, 이게 계수의 소명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답이 다 나와. 계수는 근이 없어. 근이 없으면 그냥 이슬이나 안개예요. 근이 없을 때는. 그리고 수은지가 있어. 수은지는, 계수한테 수은지는 뭐일까? 계수한테 신, 수은지. 천간에 신금이지. 구름이잖아. 구름. 구름이 계속 만들어내잖아. 이게 수은지야. 금생수. 신금은 계수한테 금생수가 아주 잘 되는데, 경금은 금생수가 되긴 된데, 안 되면서 경금을 녹슬게는 거야. 물론 금생수 되는 거야. 신금은 계수를 제일 상해. 성을 아주 잘해. 그래서 신금이 아주 먹구름이 돼갖고, 비를, 먹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만들어내. 이때는 이 계수가 비가 되는 거야, 비. 근데 계수가 배나 자에 근이 있으면은 홍수로 변해, 홍수. 홍우구. 장마비로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계수 봐. 근이 없어. 금생수도 못 받아. 그러면 이슬이나 안개다, 그러면. 근데 금생수, 구름이야. 계수한테 경신금은 구름이라겠죠? 구름이 끝없이 비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때는 비가 돼. 근데 지지에 해자가 근이 있으면 홍수로 변한다, 그 말이야. 홍수, 장마비. 장마비. 근데 홍수는 되게 이제 임수를 홍수로 보긴 해요. 그래서 얘가 있어.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계수가 있으면 홍수의 장마까지 됐다 그랬죠. 뭐 완전 세상 물바다잖아요. 홍수의 장마까지 된 그런 모습이에요. 물은 임수할 때도 했지만 청탁을 보라. 청탁. 청탁이란 것은 맑은 물인지 탁한 물인지. 맑은 물이라면 어때야 돼요? 물은 흘러야 맑은 물이 된다고. 고이면 어때요? 썩잖아요. 그래서 흐르려면 뭐가 필요해? 목이 필요하잖아요. 수생목, 수생목. 그래서 목은 계수한테 활동성을 주는 거, 활동성. 활동성을 줘. 수생목, 수생목 흘러야 되니까. 자. 또 겨울에 물은 깡꽁 얼어 있죠. 얼어 있으면 흐르지 못하지요. 그때는 화가 물을 녹여서 흐르게 해줘요. 해주잖아요. 이때 화는 활동력도 주면서 기를 넣어주는 기를. 기를 넣어줘서 물이 흐르게 그럼 해주는 겁니다. 또 심청. 물이 깊은지 얕은지를 보려면 근이 있냐 없냐를 보라겠죠? 근이 있으면 물이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깊은 물이면서도 장마비가 되고 장마비가 되고. 학수는 어떻게 탁 어떨 때 탁은 나겠어요? 기토를 만나면 탁수가 돼요. 우리가 임수만 탁수가 아니에요. 계수도 탁수가 돼. 그렇단 말이에요. 계수를 만나. 계수가 탁수가 안 되려면은 계수가 아니 그 계수가 기임 탁수가 안 되려면 기토가 한번 습토가 아닐 때 위라든지 사라든지 있으면 근토로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땐 탁수가 안 되는 거야. 토수가 된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기축 같으면 어때요? 탁수가 되는 거야. 토수가 안 된다 그 말이야. 토수 안 되고 서로 만나서 흙탕물이 되는 거야. 흙탕물. 그래서 기토가 근토냐 습토냐에 따라서 탁수가 되기도 하고 토국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비겁이 많다는 것은 물이 많을 때. 물은 많으면 어때요? 소용돌이 쳐요. 하여튼 항상 소용돌이 치면서 탁수가 돼요. 금이 많아도 금다수탁이 되죠. 철분 물이 됩니다. 철분 물 금다수탁. 이런 경우는 탁수로 본다고 합니다. 철분 물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철분 물은 금다수탁.
계수 일간의 신약은 뭐는 눈물이 많고 마음이 약해. 줏대가 없어. 그래서 내심, 속마음이 잘 변해.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해. 계수일간. 계수도 해자의 근이 있으면은 임수가 된다는, 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장마비, 장마, 홍수. 계수는 또 임수가 되니까 임수는 자연물이에요. 자연적인 물. 평소에는 조용하나 한번 성질내면 쓰나미를 펴. 그러니까 계수가 이렇게 해가 근이 있어. 이것이 큰물로 변한 거예요. 큰물. 근데 평소에는 계수 성격인데 성질내면 이거 쓰나미를 일으켜 개 있죠. 그래도 누구도 못 말려. 쓰나미를 어떻게 말려. 그래서 계수일간하고 정화일간. 정화일간도 평소에 조용해요. 다소곳에 정화. 근데 한번 성질내면 누구도 못 말려. 계수하고 정화는 한번 성질내면은 못 말려. 예. 계수는 쓰나미를 일으키고 정화는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폭발이면 산불이 되나요? 산불 꺼? 못 끄잖아. 헬기 다 동원해도 못 끄잖아. 그래서 계수하고 정화 있어 여기? 계수 정화 나가 안 건들라고. 건들지 말아요. 계수나 정화는 한번 성질 못 말려. 겨울의 계수는 사신이야. 죽음의 신이야. 그래서 겨울의 계수는 죽음의 눈물이라고. 눈과 얼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얼려 죽인다니까, 조우가 안 됐을 때. 계수하고 임수가 함께 있으면 계수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수한테 임수가 오면은, 이거 신약사주에서 임수를 용지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계수는 임수를 보면 작은 물이,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임수가 강해진 게 임수가. 신의 물, 흘러흘러 강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계수가 왕하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습기가 많다는 의미도 되고 겨울에는 한기가 강하다는 의미도 있다. 자, 봄, 여름에 계수는 갑을 임묘진에다가 물을 주기 때문에 어린 생명을 키워요. 그래서 봉사정신이 강해. 그래서 우리 봄에 태어난 계수를 헌신의 물, 헌신, 자기를 헌신하고 자비의 물, 자비. 가을, 겨울은 굉장히 차죠, 계수가. 냉해. 그래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 그 계수라도 봄누림이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맞아. 가을, 겨울에 특히. 같은 계수라도. 봄에는 헌신적이고 자비고 굉장히 똑똑해. 봄에 태어난 계수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여름은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가을에는 구준비니까 싫어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가을, 겨울에 계수가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거예요. 신강하면 제 멋대로 살아가는 폭군의 기질, 아주 쓰나미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병정화가 있어야 돼, 가을, 겨울에는. 화가 있어야 그나마 얼굴에 화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은, 봄은 헌신의 물, 자비의 물. 여름은 담비,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가을은 구준비, 겨울은 눈보라. 그래서 특히 겨울은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계수대운이면은 습관의 마지막에 이별한다. 슬프다.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눈물 흘린 날이 반드시 있다. 자, 육친들하고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수는 진토가 있으면 의식주 해결 딱 그럽니다.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진토는 저수지. 아무리 비가 와도 저수지 물을 가둬주기 때문에 홍수날 염려는 없다. 그래서 계수는 진토 하나만 있어도 독립부자는 된다는 얘기예요. 갑을목에다가 진토에다가 병화 있으면 이거는 뭐 최상이 최상. 최상. 계수는 지지로 넣으면 자. 자는 깜깜한 밤. 깜깜한 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 계수 자. 그래, 자가 애정사인데 여기다 신자진까지 플러스해요. 그래서 신자진 애정사로 보는 거, 그 중에서 자가 가장 강하죠. 왕지니까. 그러니까 손님 상담 볼 때도 신자진, 오늘의 일진이 뭐예요? 일진. 응? 임술? 술이면 인후술이네. 일진이 신이나 자나 진나로 오면은 애정사 문제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애정사니까 그렇게도 봐. 임술 같은데요? 응?
네. 그러니까 이 술은 인오술이잖아요. 이 인오술에 인오술 날에 오는 인날, 오날, 술날에 오면은 그 혈맥유통이라 인간 관계에 틀어져서 오는 거야. 대견자 친인척 간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날이 많은 게 인오술이라는데, 특히 술은 뭐예요? 개잖아요. 지금 개 모임 많으죠? 여자들 개 모임. 개 모임을 술날에 해야 개가 안 깨진다 그랬어. 술날에 개는 항상 모여 다니잖아. 아침에 날 새면 동네 개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비비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야. 개 모임 올 때는 술. 그래, 단체 조직할 때도 술날에 하다니까. 무슨 단체를 조직할 때도 술날을 하게 되면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왕 한점 하나 더 해줄까? 애묘미. 선생님, 네. 어느 일주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건 공통이에요. 네. 해묘미는 해약이라, 해약소도. 해묘미의 전자제품 산물은 반드시 해약을 일이 생긴다고 말이야. 그래서 해묘미 날에 무슨 제품을 사고 팔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해약을 일이 많다고. 해약을 일이. 이거는 이제 이건 일진내장법에서 나와. 근데 나는 안 써먹어. 왜냐면은 안 맞기도 안 써먹어. 안 맞아서 잘 맞으면 써먹지. 자, 계수가 신약이 막가 뭐라 하겠어요? 줏대가 없다겠죠? 전조 정조관념도 약하다. 을목은 괴수를 싫어해요. 꽃은 피우면 떨어져. 꽃잎 떨어져. 그래서 을목하고 괴수는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 간에 갈등이 있어요. 괴수가 을목을 보면 을목 자식이, 괴수도 근이 없어. 금생수도 안 받아. 그러면 을목은 어때요? 이슬이잖아요. 꽃잎에 이슬이니까 인물이 잘생겼는데, 자, 걔 이러면은, 폭우를 쏟아붓는데 을목 살겠어? 엄마가 자식이잖아. 자식 도망간다. 말하는 소문 없이 집 나가는 사람. 이런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이 있냐, 세력이 있냐, 어느 계절에 태냐, 이걸 아주 세밀하게 봐야 돼요. 똑같은 논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을목에 여름에는 좋잖아요. 여름에 비 한번 내리면 꽃잎이 생기가 자라나고 빛이 나잖아. 다 달라 그러죠. 계수가 월간의 병화가 있으면 80% 이혼. 시에 있으면 시에 따뜻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밖에 미인을 두고 있어.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아. 근데 남녀 간의 계수 병화는 인물이 좋다겠죠. 주고 나서 해 뜨고. 자. 계수가 기토를 보면은 관인 기토가 제복을 못 해줘. 토국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등 돌리고 자는 사주, 그래. 등 없는 남편. 근데 아까 기토가 기미, 기사, 이런 식으로 건토가 되면은 토구수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수하고 기토 단순 논리로만 계산하지 말아라. 자. 계수가 왕하고 정화가 약하면 정화는 꺼집니다. 정화가 싫은 글자가 계수예요. 정화는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한참 캠프파이어 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비와서 모닥불 끄면 분위기 확 깨져버리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계수를 굉장히 싫어요. 정화가 심장이야. 피야. 피가 꺼져가. 그래서 혈압의 문제, 심장병 문제. 수일주의 천은 화죠. 화는 유형무체예요. 불은 우리 눈에 보여. 불타고. 근데 손으로 만지면 없잖아. 만질 것이 무채예요, 무채. 그래서 불꽃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화가 돋는 사람, 죄인 사람들은 불같이 일어나서 불같이 사라진다고 그래. 불같이 일어나서. 일어설 때는 불같이 일어서는데 또 불같이 꺼지기도 해. 그래서 비겁이 왕한 수일주가.
수일간들이 비겁이 왕하다는 뜻은 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주한테 돈 빌리면 빌려간 사람이 망해. 빌려간 사람이 망하면 빌려준 나도 돈못 받잖아. 그렇잖아.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가 왕한 사람한테는 돈 빌리지 마라. 빌려간 내가 망한다. 계수가 금이 많아서 금생수, 금생수 해서 우리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 끝없는 비의 흉작이야. 근데 여름에 계수가 신약을 때야 좋겠지. 신약을 때. 봄, 여름에는 신약을 때 경진금이 금생수 해주면 비를 만들어내니까 수정 먹여야 되니까 좋은데, 특히 가을, 겨울에는 비가 필요 없잖아요. 비가. 그때 경신금은 아주 흉신이에요. 그래서 임수도 마찬가지지만은 봄, 여름에는 특히 여름에 신약할수록 좋고, 가을, 겨울에는 신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한물이 아니야. 가을, 겨울에 계수든 임수든 신약하면 천한물로 변해. 천격으로 가. 천격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해. 호구를 몰고 다니고, 눈보라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가을, 겨울성 계일주는 목을 키워도 꽃 열매가 없어. 단 병정화가 있으면 달라요. 병정화가 없을 때는 가을에는 뭐예요? 낙엽이 떨어져 헐벗은 나무에다 물 주는 거고, 겨울에는 헐벗은 나무에다 눈보라를 퍼주는 거야. 근데 나는 수성목 했다고, 뭐야. 이건 내것 주고 욕먹는 물이라 그래. 자, 계수에 무토가 있으면 특히 여자들한테 미인이 많다. 큰 산에 무지개 뜨는 모습. 계수가 을목을 보면 인물이 좋은데, 계수가 근이 있어갖고 폭으로 배우면 아니야. 계수가 근이 없을 때, 이슬일 때. 이슬일 때만 꽃잎에 맺힌 이슬이에요. 그럴 때 인물이 좋아. 근데 지지에 묘유까지 있다면 음탕하다는 뜻이에요. 봄에는 계수가 봄비야, 봄비. 덕 있어. 그래서 봄비에 어린 임묘목이 잘 크잖아요. 그래서 봄에 계수는 수생목, 수생목에도 지치질 않아. 좋은 일하게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적이고 자비인물이에요. 근데 수가 너무 왕해. 그러면 봄에 어린 싹이 터야 되는데 거기다 장마비가 쏟아져 버린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전체가 목이면 중화로 가겠죠. 종합격은 오히려 좋다고 말해, 종합격. 직격으로 간다. 여름에는 가뭄이 담비야, 담비. 갑노술하게. 일때는 수생 목도 되지만 토도 살려요. 여름에 토는 전부 바짝 말리면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 비가 와야 토에 땅이 자양분이 생성이 돼. 그래서 수생 토도 되는 거야. 여름에는 물이 목도 살리지만 땅도 살려요, 땅도 살려, 여름에는. 그래서 수생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임수든 계수든 신강해야 돼. 쓰임새가 많은 계절. 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 조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써야 되니까 여기저기 바빠요. 물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활인지면 좋은 일하고 살고 부지런하고 아주 인기가 있고 가는 데마다 인기. 특히 임수는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인기. 이쁨 받고 자랐다겠죠? 그래서 여름에 계수는 신강하게 되면은 남자는 활기차고 여기저기 물주러 다니고 여자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 사회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신약하면은 적수오구인데 뜨거운 태양빛에 물이 증발해버려. 단명사주, 단명사주. 신강이면은 적선지가 필요역경이라고 그러죠? 가을에는 속살기, 구준비, 생명을 죽이는 병. 그래. 그래서 가을에 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기운이 떨어지죠. 그래서 땅의 한기로 인해서 속살기가 굉장히 강하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 그래서 가을에 계주는 우수에 젖어 있어. 마음고생이 심해. 얼굴에 우울한 글자는 근심 우자예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우색, 근심 어린 빛이 가득해. 그러나 병정화가 있거나 지지에 온미술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도 없을 때는
가정에서는 처자식한테 왕따하다가 지지에 옷미소를 욕되면은 가정 해체라 그랬죠. 자, 겨울에는 계속 눈보라. 눈보라도 되지만 차가운 얼음물도 돼요. 얼음. 아주 나쁜 계절이 태어났어.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냉기만 상상돼. 그래서 겨울에 계수가 현관의 병정화, 무토, 지지에 온미술이 없으면 냉기가 가득해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물이 돼요. 아주 냉정하고 잔혹해. 계수가 죽음의 신의 모든 것을 얼려서 죽여버린다고. 얼려서 죽여. 계수가 병화를 보면, 계수는 병화 보면은 아주 좋아. 수화 기재. 병화는 계수를 싫어해. 그래서 화수 미제라 그래. 자, 일주론. 자, 계해일주. 계수 아까 잔물인데, 계수 근이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큰 물이라겠죠. 그래서 성질을 잘안 내는데 한번 내면 쓰나미를 일으킨다. 근데 계해일주는 머리가 60갑자 중에서 제일 좋다게, 일주 중에서. 그래서 머리 좋다 계해일주. 머리 좋다 계. 또 우직하다 무술일주. 무술일주는 우직해. 힘세다 경신일주. 힘세다 경신일주.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어. 근데 여자 계해일주는 남편이 무토인데 무토가 여기에 절지예요. 남편 복 있다 없다. 남편 복이 없어. 계해일주 공망이 뭐예요? 자축이 공망이잖아요. 이 자아가 괴수잖아요. 일간이 공망 맞아요. 일간이 공망 맞았기 때문에 세속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되면 육친이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계해일주 여자들 돈 벌면 가부팔자라 그 말이에요. 다 떠나가니까. 그렇다고 돈안벌 수도 없잖아요. 적당히 벌어라 뜻이야, 적당히.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니까, 거기다 마음을 비워놓고 욕심을 채우면 되겠어? 바둑기사가 많아서 바둑판 사주. 바둑판 사주. 강물과 괴수는 강물, 괴수는 바닷물. 강물과 바닷물이 합치니까 의족이 풍부해. 자, 머리 좋고 공부, 를 다방면으로 해, 계일주는. 그래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 머리 좋다, 계일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 그 사주 구성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무조건 남편 복 없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계해일주, 물이 왕어죠. 계일주 돈 빌려주면 그날로 남은 돈이야. 계일주한테 돈 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빌려간 내가 망해. 아, 소각 왕한 사주들은 개축. 축이란 글자는요, 아주 진땅이에요, 진땅. 차르기라 해요, 차르. 갯벌, 갯벌. 한번 빠지면 못 나오죠, 갯벌에. 진땅. 니토란 것은 진흙탕이란 뜻이에요, 진흙탕. 그래서 괴수가 있기 때문에 축 중에 괴수도 있고, 마르지 않는 니토, 마르지 않은 진흙탕이야.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래서 개축일주가 끈질긴 거예요. 끈질기게 땅을 팔아라도 안 팔아, 개축일주. 그래서 개축일주가 부자가 많아. 옆에는 그냥 개발된다는 게 땅을 다 팔아버렸는데, 개축일주는 끝까지 가지고 안 팔아. 나중에 몇 배를 받아먹어. 그래서 개축일주가 부자. 음기를 품고 있어. 계축 다 음이죠. 일도 정제나는 끈기와 집념과 오기가 있어. 캄캄한 계수는 캄캄하죠. 캄캄한 곳에 진창이야, 진땅이고. 또 겨울에는 꽁꽁 수근 꽁꽁 온 땅이 동토거든. 동토 위에 물이 얼어 있는 모습이고. 또 축은 경금이 묘지도 되고 고지도 되죠. 경금이 인수죠. 인수. 인수가 뭐, 인수. 인수의 고지.
축이, 축은 끌어모으는 기질이 굉장히 강해. 축은 또 오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인수고를 깔아서 수집강이야. 무슨 뭐 분재를 수집한다든지, 뭐또 돌을 수석을 수집한다든지, 우표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수집강들이 많아. 또 경금이 철근이죠. 철광색이 철근이 녹슬어서 고물상으로 가. 그래서 고물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수고란 거죠. 인수가 책도 되잖아요. 책도 되니까 인수고니까 고. 서고도 돼,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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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축일주가 집안에 공부는 안 하면서 서고는 꼭 같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또 인수는 옛 고향도 되거든요. 옛 골동품. 골동품 수집을 해, 또. 인수고, 골동품. 골동품을 수집하고 또 인수가 고가야, 고가. 옛날 고래등 같은 집. 이런 집에서 살기를 원해. 옛날 고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책 보기를 좋아하고, 안 책보를 저렇게 한게 서고를 놔두고, 골동품을 모집하기 좋아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서고를 놔둔 사람들 누가 있어? 응? 공부도 안 하면서, 막 사무실이고, 집안이고, 가, 서고에다 서고, 모든 책다 갖다 놔. 기업체 회장들이 그래. 공부 많이 한 척. 책한 권도 안 보면서.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가서 보면 그래. 책장도 안 봤다는 거야, 책장도. 회장이 무슨 책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래도 외국에서 바이어 들어오니까 책은 봤다고 해야 되니까 속옷은 거창하게 꾸며놔야지. 그래서 서고니까 서점을 하거나 교육직도 괜찮고, 일업에 종사해라. 한 가지 일에 전념해라는 뜻이에요. 일도 정진하는 끈기와 집념과 오기가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해라는 뜻이에요. 일업에 종사해라는 얘기는. 축토는 금의 창고도 되고 묘지도 되니까 늘 돈에 목을 매는 모습. 여자는 축토를 깔고 있으면 여자 일지는 자궁인데 자궁이 꽁꽁 얼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토가 뭐는 축토가 남자, 남편 궁이잖아요. 축축한 남자는 가고 따뜻한 남자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들 미운에 오면 때 따뜻한 남자를 그리워하겠죠. 계축일주는 문자 그대로 내 자신의 축축한 문제를 드러내기 싫어서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아. 특히 가을, 겨울인데 겨울이 더 심하겠죠. 봄여름은 아니다, 봄여름. 자, 계묘. 그래서 여름에, 아니, 겨울에 계축일주는 굉장히 팔자가 세요. 뭐라겠어? 병정아, 오미술이 없으면, 길바닥에 술 먹고 쓰러진 여자야. 밤늦게 머리 해체 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계축일주야. 겨울에. 계묘. 자, 문창상 깔았죠? 생지죠? 천을기인이죠? 또 계묘 자체가 효심이 따겠죠? 요즘. 계묘일주가 좋네. 계묘일주 있어요? 우리 수강생 중에 계멸주가 없네, 이거. 있어? 아니, 일주. 금년이 계묘년이요. 그러면 계묘년, 금년에 태어나야 되는 다 효심 있을까? 나는 그래, 연주는 잘안 봐. 그래도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잖아. 하여튼 계묘일주는 좋은 글자는 다 가지고 있어. 대사. 대사는 천을기인도 되죠. 천을기인이면서 정재죠. 정재가 천을기인이면 돈 버는 재주는 없다 그러는데, 계사일주는 돈 관리가 철저해. 남자들은 이런 정재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처한테 경제권을 주라겠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무경병이 있잖아요. 무경병. 이 경금, 금생수를 해준다. 그 말이. 그래서 처가 재산을 불린다는 뜻이에요. 남자 계사일주는 처한테 경제권을 주면은 처가 경제를 살려요. 돈 관리 아주 철저하고, 격국에서는 이모 계사는 처관 쌍미죠? 처관 쌍미는 처와 관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강을 요한다. 처관 쌍미격은. 그래서 신강하려면 가을 겨울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더 기격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자, 제6일주. 되게 여자들은 편인을 깔고 있으면 부부궁이 불묘하다 그러거든. 편인을 깔고 있으면. 남녀 간에 편인을 깔고 있으면 부부궁 별로 안 좋다. 여자는 편인을 깔고 있으면 예지력이 있다겠죠? 그 중에서 임신을 주는 제일 강하다. 임수가 신의 장생을 하기 때문에. 괴수가 검은닭이죠? 검은닭이라 괴인 오곡에. 오곡이니까 건강 보양식품이다. 제육주. 개미일주. 개미. 그냥 개미처럼 이래. 개미처럼. 개미처럼 이런 사람은 누가 있어? 여자들 중에서. 참 늦게까지 술집은 참, 그래서 김일주가 술장사가 많다고도 해, 여자들은. 근데 그렇다고도 다 술장사는 아니지만은, 김일주. 김일처럼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잖아, 계수. 밤늦게까지, 계수가 밤이잖아요. 김일처럼. 그래서 옛날에 책에는 김일주 주모사도 딱 그렇게 해도 하는 책도 있더라고.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우거는 기질이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편관이잖아요. 우거는 기질이 있어. 여자는 편관을 깔고 있으면 살림꾼이야. 그래서 편관을 깔고 있으면 누구든지 남편이 사업하면 망해. 남편은 그렇게 월급상을 하든지 기술자래. 그러니까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야, 여자들. 남편이 사업하면 안 된다. 망한다. 선생님, 본인이 하는 건 괜찮은 거죠? 여자가. 뭐? 남편은 사업 안 하고 여자 여명이 편관 깔고 본인이 하는 그렇지. 건 괜찮죠? 여기서는 분명히 남편이라고 해놨어. 남편이 사업하면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질문했었구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물은 어때요? 무생무취야. 무생무취잖아요. 물이 맛이 있어? 색이 있어? 근데 물은 깊으면 어때요? 물이 깊으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검게. 물이 깊다는 얘기는 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개수가 해에 근이 있잖아요. 그게 깊은 물이잖아. 물이 검게 보이죠. 검게 보이죠. 앞 검게 보니까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감추는 것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추는. 뭘든 감추려고 해. 안 보이니까. 아까 화는 유형무체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뭐라겠어, 온도. 온도. 화가 온도야, 수가 온도야? 화가 수 온도 있잖아, 온도. 지금 온도가 몇 도야? 지금 16도? 그러면 16도인데, 화의 기운이야, 수의 기운. 우리가 온도 그러면 화를 보는데, 온도는 수가 온도예요. 수가 온도. 여름에는 따뜻해요. 겨울에는 차요. 아, 그래서 찬물이구나. 따뜻하면 온도를 아니까. 그래서 온도계가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잖아. 수은주. 수은주가 물이잖아.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수예요. 화는 온도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거는 유형 무체예요.
근데 기는 나타내겠죠. 화는 열기. 열기는 나타내지. 청간노는 다음 시간에. 근데 저희가 작년에는 그걸 다 끝내고 운시론하고 명국론을 했고, 작년에는 내가 지지론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일부에서만 메시지가 들어와요. 명국론 다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려고 그래. 그래서 난 백성이 오는 거면 국민은 한 사람으로서 들어줘야 돼. 그래서 다 들어주려고. 자, 10분간 휴식.